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내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꼭 투표하시고요. 오늘은 바다의 날,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 한번 보셔야죠. 화산섬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닌 바닷가 마을 김녕리를 찾아가 봤는데요. 해녀 삼촌들과 함께 물질도 하고 향긋하고 귀한 해산물도 원 없이 맛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다야, 바다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가시가 뾰족뾰족 난거 있잖아. 아니, 먹는 거. 덜커름해. 맛 좋은 거. 바로 이거잖아.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동굴과 지질의 마을인 구좌읍 김녕리. 아침부터 쌩쌩 달렸는데요. 마을이 커서 동김녕 해녀회, 서김녕 해녀회 두 군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녕이 탈장이 두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데 갔다가 아니라고 해서 급하게 일로 아이고, 왔습니다. 여긴 서쪽. 거기구나. 그래도 옷은 쫙 이렇게 입고 아이고, 왔습니다. 그래도 잘 입으신 게게. 오늘 아이고, 잘 입어라. 오랜만에 물질하는 거 오늘 보나요?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성게 작업. 성게. 해주제, 가부제. 저 해먹고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언니. 노래 홍보기나 불러서 공짜로 저 대량까지 그냥 해줘. 노래라도 홍보 잘 불러면 우리 스틸을 숨길게. 노래는 못해. 못해요. 춤을 잘 추세요. 우리 해녀 어머님들 흥도 많으시네요. 공부 잘하세요. 여기 물질 가기 전에 이미 스트레스가 쫙 풀려서 가겠는데요. 푸근하게 유쾌하게 맞아주시는 김녕 해녀 어머님들과 함께 향하는 바닷길. 참 든든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 손에는 호미, 한 손에는 카메라. 보면 볼수록 멋진 해녀 리포터죠. 진짜 이건 전유경 씨가 할수 있는 거죠. 네, 접니다. 어딜 가나 청정한 제주 바다. 그중에서도 이곳 김녕 바다는 더더욱 맑고 깨끗하고 해초가 많고 바위도 엄청 많았는데요. 잠수한 뒤에 바로 성게를 잡나 싶었는데 해녀 삼촌들이 잠수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네, 이 커다란 바윗돌 굴리기. 야, 물속에서 만만치 않으실 텐데. 힘들어요. 이 돌리는 거 봐봐. 이 돌 아니는 거 못해요. 거나. 숨 한번 고르고 본격적인 성게 작업 들어갑니다. 손도 빠르고 성게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 바위 뒷면에 붙은 커다란 성게들 보이시나요? 어머나. 살아 움직이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게 살포시 잡고 조심조심. 아이고. 유영 심어봐. 아이고. 금방 캔 성게입니다. 와우. 아이고. 자, 먹어봐봐. 맛좀. 아, 맛보려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향긋 달콤한 게 그냥 입에서 녹아요. 입맛에 성게한다니까. 풍부한 해초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성게소가 꽉 차 있고요. 정말 향기도 좋더라고요. 한 번 맛본 이상 멈출 수 없는 이 성게의 유혹. 잡고 열심히 또 잡고. 먹고 열심히 먹고. 야, 이 김녕바다 사랑합니다. 캐는 족족 다 먹으면 어떡해요. 맛만 봤습니다, 맛만. 원래 이렇게 작업하고 먹는 성게가 제일 맛있거든요. 노랍니까? 이 황금빛 빛깔. 왜 금색인지 아시겠죠? 바다의 금입니다, 금. 아니, 근데 너무 맛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든 삼촌들은 홈풀이라도 벌전 열심히 성게 홈푸는데 뭐 임신고개. 잠깐 저기 성게 맛을 막 연구하고 있었어. 아기 성게도 잡아보고 이게 바닥 속은 하얀 구경의 신한 이제 김녕 바다 넓은 바닥 육상에도 조금 소개시켜 주컴에 고치 가보제. 되게. 김 가보주게.
화산 활동의 원형이 잘 보존된 김정마을. 수만 년 전 용암의 흔적 위를 걷는 느낌은 정말 신비로웠는데요. 좋네요. 땅속으로는 만장굴, 김녕굴 등의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자리하는 마을, 김녕리입니다. 차량도 없지. 에이. 배도 실 때는 태양매역이나 여기 해녀 순빗길로요. 일로 걸어왕 요 앞에 있는 여에서 작업해왕 그걸 또 태학들렁 저 앞에까지 가야 작업이 마무리가 이 되는 길을 따라서. 이 길이 해녀 순빗길이라게. 사실 제주도 바다가 다 뭐 비슷비슷하겠지 생각했는데 저희 또 물질할 때 들어가는 바다랑은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여 같은 것들은. 한라산의 폭발대요. 네. 용암이 완만하게 흘러 저 바다까지 완만하게 흘려다 보면 이 여들이 그때 형성된 거라. 이 여가 형성되다 보면 해산물도 많아지고 토, 천, 초, 미역 전체적으로 많다 보난 해녀들 생계에도 보탬되고 우리 마을에도 많은 보탬을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틈만 나면 바닷가 쓰레기 줍고 늘 바다를 살피는 어촌계장님. 이 김녕바다 자랑이 끝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이 어느덧 한 분씩 물질을 마치고 한 분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이 서너 시간의 쉼 없는 작업 끝에 만나는 참으로 귀한 성계죠.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게 수확, 이 손질하는 일도 공동작업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 성게 까는 작업이 해녀 작업 중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데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네, 또 가시도 지금 많다. 보니까 노란 노랑행이네. 예. 없애가 얼마나 성기가 노랑인 조과 이거. 허나. 또 이것도 저기 우리 염지하수를 빼놓은 물에 이걸 또 깨끗하게 씻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물 주지. 아, 물 잘 도착다 해. 응. 와, 이 진한 바다 향기와 고운 빛깔. 야, 우리 매운 거. 바윗돌 들쳐가며 캐고 가시 껍질을 깐 뒤에 만난 성게가 황금처럼 귀하고 아이고. 반가울 수밖에 없죠. 아, 빛깔도 예쁘네요. 먹어보자. 이거 먹어봐봐, 막 맛좋아. 자, 여기 먹어봐봐. 아니, 여기 싹 먹어서 맛좋아. 이거 아무나 못 먹어. 오늘 성게 한 판을 해치우는 것 같은데요. 성게를 해치웠습니다. 이 미역에 싹 먹는 건 처음인데 네. 싹 먹으면 식감도 오도독오도독 하면서 미역에도 아이고. 향하고 이 성게 달콤하면서 그 고소한 향이 이거는 진짜 천국에서 내려온 맛입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 한 번에 몇 마리를 먹는 거예요. 말도 있잖여. 아만구라도 몰라. 아름답고 신비로운 김녕바다엔 요즘 성게가 제철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